조선 중기 때 선조 광해군 때의 상궁으로 실제 이름이 김계똥으로 알려져 있으나 계시는 가희의 음차이며 선조의 승은을 입은 김가희는 어린 나이에도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며 인조실록 1년 9월 14일자 기록에 따르면 선조는 가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주 동침을 했다고 한다. 장녹수 정난정과 더불어 조선의 3대 요부로 불려진다. 1592년 5월 2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왜군이 파죽지세로 한양으로 향할 때 조선의 군주 선조는 회의 중에 갑자기 사라져서 점을 치고 있었던 정황이 있으며 한양을 떠나 피난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척들에게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몇 시간 후에 도망친다. 피난길에 선조의 승은을 입은 김가희는 특별상궁이 되었다. 선조는 자신이 강을 건너고 나서 배를 가라앉혀 뒤따라오던 신하들을 버리고 도주하여 평양부를 거쳐 의주목에 이른다.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의 망명을 공식 요청을 한다. 선조실록 1592년 6월 13일 명나라는 왜군의 진군 속도가 너무 빠르고 순식간에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도주해오는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일본과 조선이 연합해서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 그래서 수행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압록강의 배를 요동 쪽으로 철수시켜서 거부 의사를 표했다. 선조는 영변부에서 아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왕실의 종묘사직과 신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떠넘겼다. 분노한 백성들이 한양에 쳐들어가 발생한 혼란으로 인해 궁궐이 방화되어 손실되었고 관청을 습격하고 궁성의 창고가 약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의 형 임해군은 각지에서 온갖 횡포와 민폐만 끼치고 다녔다. 결국 함경도 백성들이 그를 잡아서 외장가토 기요마사에게 바쳤다. 광해군에게 분조를 맡겨 황폐해진 민심을 달래고 만약을 대비하도록 하였으나 선조는 혼신을 다해 항전 활동 중인 세자 때문에 자신이 왕자리에서 밀려날까 불안해한다. 광해군을 정적으로 취급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 중에도 잦은 양의 소동을 벌였다. 김가희는 천안 노비 출신의 딸로 광해군의 시녀였다. 영민하고 문서 처리에 능하여 선조의 나인으로 발탁된 후 선조의 승은을 받아 특별상궁이 되었다. 후궁 봉작을 받진 않았으나 후궁의 반열이었다. 신분이 비천하여 후궁들과의 사이에서 소란이 종종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정식으로 간택된 후궁들과 노비 출신으로 승은을 입은 후궁들 간의 차이가 심했다. 노비 출신 후궁들 중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가희는 춤과 노래에 능하고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며 술수에 능하였으나 용모가 볼품이 없었고 교활했다. 선조와 계비 인모광구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세자 광해군으로선 아버지와의 사이가 불편해졌다.
선조가 세자를 바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광해가 불안할 것이라 여기고는 은밀히 그와 접촉하여 뒷날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건 소북 그 중에서도 유영경의 탁소북에 국한되었고 대북, 청소북, 서인, 남인은 모두 광해군을 지지했다. 연려실 기술은 김가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비상한 재주 덕분에 임금의 총애를 얻고 권력을 휘두르다가 끝내 나라를 그르친 악녀다. 광해와 내통해 선조를 독살하고 대비에게 저주의 누명을 씌우는 권모술수의 달인이다. 선조가 동궁에서 올린 약밥을 먹고 세상을 떠났는데 독약으로 임금을 시해하는 참변이 김상궁의 손에서 나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조반정 이후 인목대비가 광해의 죄목에 부왕을 죽였다는 항목을 집어넣으며 짜맞춘 얘기로 해석되기도 한다. 인조는 선조가 위독할 때 자신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며 독살설을 부인했다. 김가희는 광해군과 선조의 사이에서 중재를 통해 관계를 호전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선조가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꾸려고 하는 상황에서 김가희가 광해군을 도왔다는 것이다. 선조가 영창대군을 세자로 바꿔볼까 생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창대군은 갓난아기였다. 선조는 죽기 며칠 전에 장성한 광해군을 정식 후계자로 인정한다는 교지까지 완성해 영의정 유영경에게 건넸으나 유영경은 이를 자신의 집에 몰래 빼돌린 채 선조가 입장을 번복해주길 기대하며 시간을 끌다가 끝내 적발당해 대역죄로 참수된다. 김가희는 광해군의 왕위 계승을 위해 대북파와 손을 잡았다. 1608년 광해군은 조선의 제15대 국왕으로 즉위한다. 김가희는 지밀라인이 되었다가 훗날 제조상궁이 되었다. 선왕의 특별상궁을 가까이 한다 하여 비난의 소리가 있었으나 광해군은 애교가 많은 김가희를 신임했고 김가희 역시 광해에게 충심을 다하며 악역을 도맡아 했다. 어느 날 몸이 후끈 달아오른 김가희가 광해군을 침소로 유인하고 있었는데 침실로 들어가던 광해군에게 박씨라는 옛 상궁이 가희는 선조대왕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간언하자 광해군의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드러났다고 한다. 그러자 뜨거워진 가희가 마음이 급해서 성내어 말하기를 큰 덕을 감히 잇는단 말이오. 내 입에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임금이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것이오. 라며 기고만장하였다. 이 때문에 광해군이 부왕을 살해했다는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갔다. 가희는 뛰어난 방중술의 비방으로 남자를 사로잡았다고 한다. 반대 세력인 소북파 숙청작업, 광해군의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의 살해,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인모광후 유폐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국정에 관여하여 권신인 대북의 영수 이첨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권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권세에 힘입어 매관매직을 일삼는 등 국정을 크게 문란시켰다. 이에 윤선도, 이회 등이 여러 차례 상소하여 논핵했으나 도리어 그들이 유배되는 등 광해군 일대를 통하여 권세를 누리었다. 그녀의 권력은 중전 유씨를 능가하여 후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제 멋대로 광해군이 어느 후궁의 처소에 침소를 드는 것까지 직접 정해졌다고 한다. 조정의 일도 자신이 멋대로 나서서 처리하고
광해군이 통제하지 못했다. 광해군이 후궁첩지를 내리려 하였으나 스스로 상궁으로 남겠다고 사양하여 후궁 공작을 받지 않고 궐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대부들과 교류하며 정보 수집과 조직 활동을 하였으며 매관매직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특히 이첨과 동침하며 어울렸고 성진선 부자와 박홍도 무리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추잡한 소문이 파다했다. 게다가 음탕하고 교활한 상놈 정몽필을 매우 사랑하여 양아들이라고 말하며 거처를 마련해 주었는데 엄청난 재물을 쌓아두었다. 몽필이 이놈은 세력이 커지면서 백성들의 전답과 노비를 강제로 빼앗아 문서를 바치게 했는데 조금이라도 성에 차지 않으면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옥에 가두었다. 몽필이의 방중술이 대단해서 김가희는 밤중에 그놈의 방에 들어가면 나를 꼬박 세우며 신음소리를 질러댔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마을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한다. 가희는 낮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몽필과 음란한 시간을 보냈으며 심지어 광해군의 후궁 윤소희를 몽필과 만나게 하여 음행하게 하였다는 연려실 기술의 기록이 있다. 김가희는 선조의 적자 영장대군의 어머니 인목 대비의 궁녀들까지 회유하여 첩자로 활용하여 수족을 잘라내고 힘을 무력화시켰다. 영창대군을 죽게 하였고 인목 대비를 폐비시켜 서궁에 유폐한다.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르고 부정축제를 일삼는 가희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광해군은 군주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전국은 들끓었으며 인조반정의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반정 세력은 김자점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한다. 김자점의 동생 김자겸의 처이예수는 불교신자이며 남편이 일찍 죽자 덕유산으로 내려가 비구니가 되었다. 이후 간통사건으로 한양으로 압송된 후 풀려나 궁궐 내비군이 사찰 정업원에서 지내면서 생불로 칭해지는 등 왕실 내 영향력이 커진다. 이예수는 김가희를 값비싼 뇌물로 포섭하여 인조반정의 주도 세력인 자신의 아버지 이귀 시아주번이 김자점이 소환될 위기에 몰렸을 때 광해군을 설득하도록 하여 의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수차례 반정에 관한 상소가 올라왔으나 김가희는 광해군을 안심시켰으며 인조반정 당일 구체적인 반정 참여 명단이 포함된 상소가 올라왔지만 광해군은 가희의 거짓말을 믿고 연회를 즐겼다. 반정 세력은 거사이를 앞당겨 1623년 음력 3월 12일 새벽 이귀, 최명길, 김자점, 이괄 등과 정원군의 장남 능양군은 군사를 동원하여 궁궐로 향했다. 이들과 내통한 훈련대장 이흥립이 창의문을 내어주어 별다른 저항 없이 궁궐을 접수했다. 반정군이 도끼로 도나문을 부수고 궁궐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인들이 주도하고 남인들이 동조하여 일어난 인조반정은 성공을 거두고
서궁에 유폐 중이던 인모강후는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싶어 걸문을 걸어 잠갔다. 단정의 수뇌부들이 와서 광해군을 패했으니 문을 열라하고 청했음에도 무시했으나 능양군이 직접 와서 설명하고 나서야 믿고 내가 이날을 보기 위해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나갔구나. 라고 눈물을 흘렸다. 옥새를 내리기 전에 인모광후가 광해군과 세자의 목을 베어 살점을 씹기 전에는 책봉이고 나발이고 없다. 라고 버텨서 잠시 소동이 있었으나 신하들이 임금을 패한 예는 있어도 주륙한 예는 없다고 잘라 말했고 인모광후가 그러면 이참 유희분 그 작자들이라도 내 손으로 차단해야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했으나 즉위 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권력이 없던 인모광후는 결국 옥새를 내려준다. 광해군은 기습에 제대로 대처해 볼 겨를조차 없이 궁궐을 탈출해 의관 안국신의 집에 피신했으나 밀고자 때문에 곧 붙잡혔고 폐위된 뒤 강화도, 제주도 등 여러 곳으로 유배되었다가 오래 살다가 사사된다. 중전 유 씨와 세자이지. 그리고 세자빈 박 씨는 함께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고 울타리에 갇혀 살기 시작한 지 두 달 후인 5월 폐세자와 폐세자빈은 탈출에 실패하고 그 소식을 들은 인조는 한 달 뒤인 6월 사촌동생인 폐세자에게 자진을 명하고 폐세자는 자진한다. 폐세자빈 박 씨는 남편이 잡히는 것을 보고는 나무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가 사흘 뒤에 깨어나 목을 메어 자살하였다. 그해 10월에 광해군의 부인 폐비유 씨는 화병으로 죽는다. 반정군에게 이첨, 정인홍 등은 죽고 40여 명의 관리가 구금된다. 김가희는 인조반정 다음 날 자신을 뇌물로 관리하던 반정의 주도자 이귀의 딸 이예순이 있던 궁궐 내 비군이 사찰인 정업원에 들렀다가 자신이 이용당한 것을 깨닫고 민가에 몸을 숨겼으나 반정군에게 잡혀 참살당했다. 광해군을 배신하고 반정 세력에 붙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던 조선의 요부 김가희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